자, 그다음에 최근에 국가안전 위조 이제 법령 개정인데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바뀐 게 아니고 일단은 이제 정보조직법이 변경이 되면서 자, 이름만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전에 이제 국민안전처가 자, 뭐로 이제 소방청으로 바뀌었으니까 국민안전처 고시가 소방청 고시로 변경됐다. 그리고는 2017년 7월 자, 2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일부가 또 변경이 되겠지만 자 현재는 2017년 7월 26일 날 시행인 것이 최신의 법령이 되겠습니다. 자 대상은 다섯 가지인데요. 소화기금의 자동사용시 청정소약제,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무선통신보조설비 자 요거는 이제 뭐예요? 일부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거 외 31개 종목은 이제 국민안전처가 소방청으로 바뀐 요거밖에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나머지 소화기구 자동장치, 청정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무선통신보조설비인데 여기서 제일 많이 바뀐 게 어떤 거예요? 바로 소화기금의 자동소화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봐서는 3분의 1 정도가 변경이 됐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정도로 많이 변화가 됐어요. 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피난기구도 일부 바뀌었고, 인명구조기구 일부 바뀌었고, 청정은 뭐 시험하고, 거의 관계없는 그런 부분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예전에 했던 뭐, 보통 공중선이라고 많이 썼던 것이 이게 뭐로? 안테나로 자, 바뀐 거. 자, 그런 거 외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변경 있는 것이,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소화기금의 자동사용시 화전 기준에서 개정은 이제 4월 10일 날 개정됐고 정보조직법 변경해서 7월 26일 날 다시 이제 재개정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준 보면은 요게 이제 일부 개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타법 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부 개정, 타법 개정. 그건 뭐냐면 일부 개정은 이제 내용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고요. 타법 개정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정부조직법 이런 것들이 개편이 되면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얘도 따라서 이름만 바꿔주는 거예요. 공통으로. 자, 그래서 본문 내용은 변화가 없다. 근데 일부 개정은 본문 내용에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법을 갖다 보시는 데가 어디냐면은 요 법제처 여기 가시는 데거든요. 자, 법제처. 어디냐면은 이제 국가, 법령, 정보센터. 자, 여기에 가시면은 요 화재 기준, 그다음에 법령 이런 것들 다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에 관련된 거는 어디서? 행정 규칙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규칙. 그다음에 법률에 관련된 거는 자, 어디서 찾는다? 자, 법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청정소약제 소화설비 화재 기준. 요거는 이제 2017년 4월 10일 날 개정되고 정부지법에서 7월 26일 날. 그다음에 피난기구는 6월 7일 날 개정이 됐고 정부지법 개편. 인명구조기구요. 6월 7일 개정, 7월 26일 타법 개정. 그다음에 무선통신보조설비 6월 7일 일부 개정, 7월 26일 날 타법 개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변동이 많은 것은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하고 그다음에 피난기구다. 그래서 특별히 크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변경된 것 외에는 이제 나머지는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재에 보시면서 만약에 국민안전처라든가 또는 뭐 총리가 등장한다 그러면 국민안전처는 소방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총리는요 행정안전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